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을 해피하게 만드는 천만전자입니다. 아, 해피 멘탈 좋아요. 그리고 해피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분들이 꽤 많아요. 보니까 해피 바이러스, 해피 데이 하여튼 많습니다. 해피자 들어가는 단어들, 해피 라이프.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 주식 투자도 즐거웠으면 좋겠어. 즐거워야 돼. 유쾌하고 즐거워야죠. 그래야지 좀 오랫동안 장투가 가능하더라고요. 아,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가 재미도 없고, 그냥 딴 거 하고 싶어. 사람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람을 사겨도 금방 실증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뭔가 사랑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돼. 그리고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막 불태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불태우듯이 하면 안 좋아. 어? 마른 장사 금방 타고, 금방 꺼져요. 어? 좀 미지근해도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 오래 갈 사랑. 응? 참, 불타는 사랑보다 막 약간 좀 아주 지긋지긋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그 본성 자체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금방 실증내고, 금방 따분해지고, 금방 재미가 없어. 만약 호기심 사라지면 끝이야. 내가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보면. 뭐 결혼하신 분들 잘하실 겁니다. 말 안 해도.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모처럼 한 1200원 올랐어요. 우선주는 1200원. 저도 어제 샀는데 640이 깨져가지고 한번 기념으로 샀어요. 근데 왠지 느낌이라는 게 좀 있어요. 이제는 좀 슬금슬금 올라갈 때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전에도 틈틈이 사요 하는데 계속 뭐 살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것도 좀 그래요. 그냥 저도 막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부작 사부작 삽니다. 한 주도 좋고 두 주도 좋고 뭐 열심히 가서 농사일 해가지고 돈 좀 생기면은 또 많이 살 때도 있고, 없으면 뭐 한 주 사면 되죠. 왜냐하면 저는 그 목표라는 게,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목표가 있잖아. 수량, 이 수량 목표 채우려면은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8만전자 때부터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파란불이에요. 파란불. 그래서 파란불이기 때문에 그 파란불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개의치 않는데, 수량 확보에는 지금 거의 막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지금 아직 내가 볼 때는 초과하지 않고 더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더 주가가 더 올라 버리면 또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 우선주도 6만원대인데 이게 7만전자 가면은 옛날에 또 못 산 걸 굉장히 후회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작년에도 뭐 우선주 4만전자일 때 그때 막 못 사가지고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게 좀 있어요. 충분하게 다 샀어야 하는데. 또 마찬가지,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6만전자 왔는데 그때 또 못 사면 또 아쉬울 거라고, 후회한다고. 그래서 후회를 안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보니까 구독자분 중에 그 첨처럼님, 이분처럼 후회하지 마야 돼. 살 때, 쌀 때 열심히 모아는 게 나아. 열심히 모아야 돼. 누가 뭐 솔직히 속된말로 뭐 개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 필요 없어요. 다 응? 내가 하는 건데 누가 그걸 간섭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모으면 돼. 열심히 부지런히 모으는 겁니다. 자기 기준, 자기 원칙대로, 자기 원칙대로 해요. 흔들리지 마. 천만이 막 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살 필요도 없어. 어느 뭐 애널이 말한다, 어느 전문가가 말한다, 어느 슈퍼행이 막 사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살기 싫으면 안 사는 거고, 내가 사고 싶으면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샀으면 만족하고 즐기게 하면 돼. 뭐 그게 무섭고 두렵고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삼성이라는 이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건데, 이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기업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든지 알아봐야 합니다.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절대 안 흔들려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죠. 이거 계속 특히 이런 거예요. 내가 계속 이걸 들고 가야 할지 말해야 할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십니다. 뭐 다른 종목 보니까 막 날아다닌다고 하고 막 난리인데, 아유, 다른 종목 날아갈 때도 있고 또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매번 이렇게 올라갑니까?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조정받아요.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날아다니지 못했고 오르지도 못했어요. 이제는 뭐 언젠가는 오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시기는 아무도 모르겠죠. 대략 유추할 뿐이에요. 대충 아, 이 정도 되지 않겠나, 어느 정도 예측만 할 뿐이지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못 맞춘다는 겁니다. 너무 시기를 맞추려고 하지도 마세요. 주가 예측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더라고요. 투자의 대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우리 워렌 버핏 형님 보세요. 그분이 무슨 주가 예측하면서 먹읍니까? 그냥 좋으면 이 기업이 좋고 확실히 들면 계속 장투하는 거죠. 갖고 있다가 본인이 10년, 20년 되면은 그때
큰 수익을 내면 매도 처리하고 또 다른 종목 사든지 아니면 그돈 가지고 여러분들 편하게 쓰시고 이제는 세상 즐겁게 사셔야죠. 언제까지 계속 뭐 돈만 벌고 투자만 하다가 갈 겁니까, 인생? 그렇게 재미없잖아. 인생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투자하는 거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그래요. 특히 우리 구독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댓글을 보면은 약간 비관론에 휩싸인 분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좀 약간 냉소적인 분들도 많이 보고. 근데 그런 분들을 저는 미워할 수가 없어. 아, 재밌어 보면은 그런 글들을 보면서 오늘도 이제 주가가 올랐지만은 이제 돌파하면 뭐 하냐? 또 떨어질 텐데. 또 떨어질 텐데. 아, 떨어지면 또 사면 되지. 뭘 그게 걱정이야. 아, 그렇게 그 두려워요? 삼성전자 투자하는 게. 그 뭐로 삼성전자 주위를 얼쩡거려요. 뭐 인공위성이에요, 지금? 빨리빨리 이제 이탈하세요. 이탈하시고 헬리혜성으로 가든지 막 가. 너 떠나야지. 여기 돌면 안 돼. 어? 뭐 달처럼 돌아날 필요 없고 빨리 떠나야 돼. 응? 3천만 년대 때문에 제 인생 망쳤어요. 망했어요. 아니, 오세요. 뭐 여성분이면 모르겠다. 내가 뭐 옆에서 내가 어떻게 케어해줬을지 모르겠는데 남성분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인생 망쳤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데리고 살든지 제가 뭐 일을 시키든지 할 테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논밭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 같이 지면서 살면 될것 같네요.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 즐겨요, 즐겨. 삼성전자는 진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와가지고 뭐한 방에 뭐 10%, 20% 그게 안 된다니까요. 뭐 위메이드야? 이게 게임주야? 뭐 게임주처럼 막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이오주도 아니잖아. 그냥 삼성전자예요. 1등 기업 삼성전자. 어? 거기에 믿고 그 회사의 근본을 보고 펀더멘털을 보고 하는 거지. 뭐딴거뭘볼게 뭐가 있어요. 응?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다잘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하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이제 1등이 아니고 2등으로 떨어졌다 하면은 그때는 뭐 가차 없는 거죠. 이제는 갈아타야죠. 1등 기업으로 갈아타야죠. 너무 오래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하지만 1등 기업을 영원하다면은 아마 가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투자하고 응? 아낌없이 이제 뭐 열심히 모아가지고 거기다 한 주라도 더 살려고 할 겁니다. 그게 저의 목표고 저희 각오 다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히 수량 확보에 전념을 하세요. 하다 보면 재미도 있어요. 유쾌하기도 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난 떨어지면 오늘 떨어졌으면 더 사고 싶었는데 올라버리니까 좀 나도 난감하더라고요. 막판 되니까 올릴 것 같아 느낌이. 그렇지 않은 분한테도 그랬어요. 그냥 643 이렇게 해가지고 사라고. 샀잖아. 사더라고 보니까. 652까지 갔잖아요. 65,200원까지. 내가 그건 64,300원 사라고. 사라고 했어요. 본인이 사고 싶 갈등말등 하는데 나한테 사고 싶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사야겠다는 각오를 하라고 했어요. 삼성전자 확신 있으면 하라고. 그래서 본인이 사대 보니까 또 사가지고 또 올랐어요. 보니까. 근데 뭐 일시적으로 그 금액 벌려고 한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본인 수량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 채우라고. 보니까 한 2,000주 되는 것 같더라고, 목표 수량이. 그럼 2,000주 빨리 열심히 해서 모으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모으시라고. 작년처럼 후회하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기회다. 뭐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없는 분들은 힘들지. 없는 분들은 뭐 저희 나가서 알바해야죠. 쿠팡 알바를 하든지, 가서 뭐 대리운전을 하든지 뭘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주라도 모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주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주면 한 달이면 20주예요. 20주가 뭐 쉬운 겁니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큰 금액이에요. 큰 금액. 그래서 1년에 내가 했잖아. 최소한 목표를 한 200주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200주 정도. 10년이면 2,000주입니다. 2,000주. 그러면은 그게 이제 복리를 하면은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오늘 좀 올랐지만은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주가가 또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는 분위기가 나오고요. 조금씩 고개를 쳐드는 그런 약간 기미가 보여요. 지금 하이닉스도 조금씩 오르는 것 같고 이제는 뭐 선반영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연말도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제 10월 말도 다가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꿈틀꿈틀 거리는 것 같습니다. 외인들의 매도세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이제 기관들도 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앞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오든지 말든지 뭐 테이퍼링이 하든지 말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내가 좋은 주식 열심히 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부지런히 벌고, 부지런히 매수하고, 모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단지 평당가 좀 떨어졌죠? 나중에 여러분들 다 박제해 놓으세요. 다 캡처 떠가지고, 박제해 놓고, 나중에 10년 후에 한번 들여다 보세요. 야, 내가 이런 때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일기를 써, 일기를. 자기 딱 계속 캡처해가지고 일기를 쓰라고. 오늘 많이 났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나중에 5년 전, 10년 전 봐요. 제가 작년 것도 내가 박제해놓은 게 있는데 다 보니까, 야, 내가 이럴 때도 있었구나.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가도, 별거 아니네. 근데 지금 뭐, 꼴랑 10%잖아, 평균. 그런 거 가지고 무슨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러니까 겪어보면 좋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어보고, 극복하고, 체험해본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고 뭐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천만과 함께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여기도 돼. 괜찮아. 하도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